아소산 북쪽 산간에 위치한 이곳 오구니 마을은 일본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오지 마을인데요.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마을 곳곳에 온천수와 증기가 솟아나 증기마을로도 불린답니다. 이야, 기가 막힌다. 우와, 일단 이 향이 다르네. 향. 아, 향이 많이 다르네. 이게 유황? 유황, 유황 향. 옛날에 우리 성냥 딱 키면 그 냄새도 그렇죠. 네, 그 냄새죠. 증기로 가득한 마을이 마치 애니메이션 속 한 장면 같기도 하죠. 영진아, 어릴 때가 아니고 우리 소독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아유, 야, 너무 이게 자연 맛 오리지널 노천탕이 지금 말씀하신 노천탕이 혹시 여기입니까? 아, 이건 어우 이거는 기호국 같은데요. 어우, 지구코 단위에서 나 보는 그런. 잠깐만. 우와. 어우. 우와. 와, 와 뜨거. 아, 여기서 온천 해도 되겠네요. 여기보다 깨끗한 데가 있습니다. 아, 또 깨끗한 데가 있어요. 여기 아니죠? 여기서 벗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 온천을 찾아 마을을 돌아다니던 두 사람. 그런데 마을 곳곳에서 가는 길목마다 증기가 솟는 통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크기도 모양도 다른 요상한 통들.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야, 이거는 뭐지? 아까 증기 손댔을 때 엄청 뜨거웠잖아요. 예. 찜기입니다, 이게. 찜기요? 예. 와. 요 온천 유황 용기와 수증기를 이용해서 찜을 찌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먹거든요. 아니, 나는 이거 온천이다 보니까. 그렇죠. 좌욕. 이런 거 안 됩니까? 아니. 그런데 큰일 날 뻔했네. 이야, 거의 뭐 찌고 있나 보네요. 지금 뭔가를 마을 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찜기라 우리도 조금 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짝짝 궁짝짝. 아, 여기 온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예, 아까 좀 먹고 싶어서 저도 사실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이제 신선 야채나 뭐 이런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사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무슨 맛이 너무 궁금해요. 식당에서 한 50분 쓰이는 상대. 아, 해줄겁니다. 식당에서 보험을 주는. 도움 주네요. 인근의 작은 식당에서 공용 찜기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고래 데스크도 무슨 데스크네, 고래. 따라오라. 일단 주인 할머니를 따라가 보는데요. 할머니나. 아, 여기 올리 녹지 않아 그죠? 그렇죠. 아, 어가리마스. 너무까지 지났어요. 그렇죠. 이제 손에는 이래 때. 네, 하이. 이제 식재료들 전부 시간과 違うん ですよ. 무슨 시간? 何となんがある？卵は5分。これは30分。30分。キャベツは。キャベツは、そうね、10分ぐらい。10分。うん。あ、いいです。すんごい。これを上にかぶせ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いや。はい。あ、これ上へ덮어서우리나 찜기 한번 아니 근데 예. 제가 일본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예.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요거 5분이 됐죠? 예, 5분. 예? 예. 요거 30분이 됐죠? 그렇죠. 아니 30분이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네요. 언어 체계가 어순도 비슷하고. 이러시고. 와, 뜨거라. 아이, 준비. 와. 요거. 아, 다 숨이가. 요거를. 요거 같이 한번 먹어보죠. 아유. 어, 벌써 쪄지고 있어. 벌써 쪄지고 있어. 이야. 이거 보세요. 오. 아, 진짜 맛있겠다. 우와. 오. 조심하십니까. 진정한 습식 사우나네요. 핀란드 습식 사우나. 과연 음식이 잘 쪄질지 기대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조개. 어, 조개. 조개 같은 건 조개찜. 아, 조개찜 괜찮아. 아, 친구. 조개찜 대박. 아니, 닭. 치킨. 닭을 생닭을 한 마리 집어넣으면은 생닭을 한 마리 집어넣으면 그대로. 엄청 부드럽겠다. 닭을 사 왔어야죠. 그러면은. 그 생각.
아주 철두철미 하다면서요. 야채의 정신이 풀렸어. 어, 저기 저분네. 저분은 뭐 저 통 들고 가네. 한번 알아보지 뭐 하는가. 스마셍. 우리 안 됐을까? 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통닭 챙겨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통닭. 왜 남부는 나가야 될까? 2시간 한 됐어. 아, 몇 차 오이시겠어? 아, 스위스 야와이 됐어. 야와이. 아. 몇 시간 기다립니다? 몇 시간? 2시간 반. 이걸 안 봤어야 됐어. 이걸 보니까 아, 저 죽순을 못 먹겠는데, 죽순을. 우리 죽순. 계란 못 먹겠어, 계란. 이게 닭 먹고 있는데 우리는 계란. 갑시다. 저걸 안 봤어야 됐네. 살짝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채소들이 맛있게 익길 기대해봅니다. 형님, 시간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야. 이건 남았을까요? 예. 어우, 두근두근하네요. 야하! 오! 과연 화산 증기로 찐 달걀과 채소는 어떤 맛일까요? 무슨 혼이 뭐. 이야. 와우. 와. 저 어디로 갈까요? 저로 갈까요? 우리 아저씨인데. 예. 뚫어. 야, 요거. 아, 일단 한번 계란을 한번 봅시다.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 어떻게 다 변나고 너무 뜨거워. 제일 먹음직스런 달걀부터 먹어보는데요. 이야, 아따 뜨거라. 와,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잘 익었는가 비주얼 한번. 아야야야야. 기가 막힌다. 이야, 제대로 익었네요. 제대로. 소금을 안 쳤는데 간이 필요가 달달하지 않습니까? 아, 이 유황 가스가 간을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도 좀 드네요. 예. 확실히. 어, 근데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해진 느낌. 양배추. 와, 양배추가 이게. 오, 드셔보세요. 진짜 맛의 표현이야. 정말요? 네. 바다 느낌 안 납니다. 아, 그런 느낌. 해조류 먹을 때 나는 아, 예, 그런 맛이 나네. 희한하네. 식감도 되게 바삭이 아니고 그냥 입에 녹아버려. 역시 속이. 제대로. 아, 우리 순이 죽순이. 이번엔 죽순 차례인데요. 제철 생 죽순을 화산 증기로 찐 맛. 이곳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음식이죠. 전복 맛 안 납니까? 식감 진짜 전복. 아니, 식감은 전복이 전복. 응. 완전 전복. 아, 아. 와. 야, 키가 커지는 느낌이네. 이거 죽순을 먹으니까 대나무처럼. 아, 이거 좀. 오늘처럼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여행이 주는 최고의 재미 중 하나죠. 점심도 맛있게 먹었겠다. 온천을 즐기러 가볼 텐데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온천이 있다는 거죠? 온천은 바로 여기가 온천입니다. 이 안쪽. 지금 김이 올라오잖아요. 아무리 노천탕이라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길가에서 아유, 온천이라니요. 사실 이곳 만간지 온천은 에도 시대 때부터 용기가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온천이라요. 일명 수치온천으로 더 유명한 곳이랍니다. 저기서 온천한다고요? 그렇죠. 예? 아, 이거 하천 아닙니까? 하천 아닙니다. 온천입니다. 아, 여기서 목욕을 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부끄러운 거. 그래서 부끄러운 거죠. 일단 맛있으니까 한번 본 맛은 보셔야 돼요. 잠깐, 아까 무슨 혼용탕입니다. 혼용탕. 예? 예. 입욕이고 조격도 할 수 있고. 아니, 일단은 어, 물고기도 있고. 낚시 좋아하시죠? 예? 잘 됐네. 하시죠. 아니 이게 그냥 아. 입욕이고 조격도 할 수 있고. 아니, 일단은 어, 물고기도 있고. 낚시 좋아하시죠? 예? 잘 됐네. 하시죠. 아니 이게 그냥 아. 여기는 무인이에요. 무인. 네. 무인 나팔대 같은 거지. 어. 그런 거고. 200에 2,000원, 우리나라 일반 2,000원에서 2,100원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요 두 개로 수치를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
야, 돈이 이만한 정도다. 야, 진심으로 소치스럽네요. 저 할머니 한분 오시는데. 아이고 저런. 동네 할머니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오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돈 내고 왜 돈 내면서 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저 사람. 잘못 빨래 나고 싶은데 빨래 두 남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유유히 빨래 중인 할머니.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인가요?